What one in the house, in the building, it's your boy, Bele. Trish, Ivan, and Coco. Alright guys, so as you can see, man, from the title, I know you guys have been waiting for us to watch this video, but we couldn't watch only the four of us. At least we had to wait for Ari, you know. And I know you're wondering, like, why we're not all of us. It's because, like, we are currently very far away from each other, so it's very hard for us to meet and do this better. And some are busy, they're working and stuff like that. So life in this fun is full. Yeah. So today, let's watch it. Let's watch the first one.잘 지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우리 회사에 같이 있던 거 아니에요? 일하지 않았나? 아니 팬분들은 우리가 이제 뭔가 오피셜하게 많이 안 하고 있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아 뭐 요즘 다들 뭐 하고 있냐? 야 지금? 아 형 그냥 하면 돼. 나 요즘 좀 진짜 바쁘게 살아. 야 윤기가 요새 제대로야. 형 스케줄표 보면은 그러니까 통합 테스트랑 영어 테스트는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아 진짜? 네, 알았어. 그럼 연습 연습. 네, 연습 하나 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싶어? 남이 시킬 때랑 남이 시켜서 할 때랑 내가 직접 할 때랑 내가 시킬 때는 완전 다른 거야. 나 너무 재밌어. 아 그게 우리 오랜만에 짜는 거 한번 그래? 우리 시작하면 짜는 거 할까? 아 그래? 아이 야 각자 달라. 자 반갑다. 제이홉 야 요즘 유행하는 거네? 옛날아? 몰라 야 내가 한 건데? 승희 갑니다 가냐? 네 형님 가자 야 어떠냐? 옛날 아는 거 아니지? 오 유명한 거야 야 대박 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네 너희 휴가 뭐 윙게스트 위스키가 좋더라 왜 위스키 잘 먹던데 그때 보니까? 야 그때 옛날 그 방탄 회식때랑 달라 그거 그때 한 28,000원짜리가 옷 샀다고 자랑했었던 거 28,000원? 친구 역시 패션 와서 얼굴이 잘했어 굉장히 좋은 패션이에요? 오늘 패션 좋아 오늘 약간 멋있어요 지민아 너 꽃게 없냐? 아, 난 지금 괜찮아
야, 킹크랩 먹을 사람 있냐? 여기 좀 까둔 거 있는데. 야, 우리 최근에 그거 있잖아. 새우 까준다고. 새우 까준다고 그거 있잖아. 깻잎 문제 하면서. 형, 저는 새우 까준 사람 좋더라. 새우는 안 되지만 킹크랩. 킹크랩 되다. 이거 줄게, 이거. 나 킹크랩은 가자. 용기준이야? 용기준이야? 킹크랩은 새우 안 까. 아니, 새우는 까기가 귀찮아. 한 명의 손만 더럽히면 된다. 뭐 그런 거 아닌데. 새우에 오늘은 지영아서 하는 거 더럽히냐? 야, 이거 그릇 가져가고 저 그릇 하나만. 너무 랄까? 괜찮아, 저 괜찮아. 어? 저 괜찮아. 왜 오늘 착한데? 예? 아니 그냥 야. 뭐야? 모덴타운만 있습니다. 저 형은 착한데. 아니 그릇이나 달라고. 야, 조개 좀 줄까? 만족스러운 식사다. 뭐 지민이 뭐 복잡 이야기야, 이거 복잡 이야기. 나한테 좀 부탁하는데. 백철과 시즌 2? 형이랑 같이 하는 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형한테 들려준 거는 다른 거야? 네, 다른 거. 네. 왜 나한테 들려주냐? 어? 아, 너무나 다 들려줄 수 있는데 호석아야. 원래 지민이는 호석이가 항상 1등이야. 원래 그거 알아야 돼. 아니야. 항상 호석이 다음인 줄 알아야 돼. 호석아야. 아니, 이게 아니고 이때 회사에 있었어. 마침 있었어. 내가. 호석아야. 정말 너 그렇고 다 그 작업하는 놀러 오라고 했었는데. 네, 호석아야. 지민이는 들려줄 때 되게 민망해. 아, 그건 사실 누가 민망하죠. 오빠 해요.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이미 어디 있지 않을까? 미안합니다. 저는 내가 해줘. 회사에서도 하고 피디님 집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피디님 집에? 네. 와, 나 약간 부탁하면 피디님 머리 터지지 않을까? 살짝 털. 오, 용이! 야, 용경. 야, 용경은 후보주신 게 얼마인지 알지? 아, 입금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고 요즘 댓글으로 몸값 좀 올라간다 봐. I like that. I like that. 어느 날 대학교 영상 올라올 것 같아. 너튜브에 그거 따라하는 영상 챌린지 엄청 많더라고. 아, 뭐 그 챌린지 좀 떴더라. 요즘 10대들한테 엄청 인기래. 10대? 어, 용경 크고. 정말 타이트하게 치더라. 용명 안무 연습 못했어. 그런데 용명 진짜 열심히. 야, 근데 8분만 하더라고. 콘서트 다 나온다 내가 잘했어. 나 우리 드레미 안무. 맞아, 양말소. 맞아, 나 감동 먹었었는데. 나 우리 민규가 왜 양말소 총 연습을 해요? 아, 이제 그 춤 그림을 그리는 거지. 나 계획이 있었구만. 나 춤 몰라. 춤 그림 그리고 있어. 아니, 형 요즘 춤 좋아해 되게. 아, 나 춤 나는 요즘 춤 좋아해. 춤추고 형 장난 아니야. 좀 그룹과 뭐 거의 형 3일이면 그냥 아예 연습생 처음 하는 것처럼 아니 그러셔. 지금 저 어깨랑 다 하고 있네. 보컬도 배우고 있고.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춤이 야, 내가 랩스로 말해줄까? 뭐야? 맞는 엔터테인 영어 뭐야? 일본어 기타 건반 한 두 개 다 된다. 춤, 드레스, 드레스, 내일 교육과 한번. 어떻게 아냐? 스케줄 있어. 야, 엄청 바빠. 와, 죽을란다. 하루하루 그 쳐내는 기분. 야, 와, 내 영화는 막. 근데 늘긴 늘잖아. 누구 있어? 김천이라서 이거 다 5년 보고 있다. 근데 난 6년이야. 살기면서. 그러고 한 5년 보고 이거를. 길게 아예 그냥 딱 묻히는 만 넣고. 근데 형 길게 봐야 되긴 해요. 어른 지나서. 나 형이랑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막상 이제 걱정만 해도 거기에만 시간 투자하는데 나머지 뭐 하기는 운동만 넣기도 힘들더라고요. 나 그래서 윤경이 이렇게 하니까 존경스럽더라고 진짜. 아, 근데 윤경이 진짜 대단해. 나중에 곡 쓰는 거 익숙해지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주년이야. 아, 그래? 야, 우리가 뭐 있는 거 뭐냐? 혹시 알고 있었어? 자, 이 얘기랑 이제 엮어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있었잖아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왜 이제
왜 9년에 굳이 앤솔로디를 내냐? 아, 이거는 사실 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10주년도 아니고. 야, 왜 10주년? 10주년은 뭐 하게 그런 거야? 예, 그러게요. 아무튼 9주년에 왜 이제 앤솔로디를 내냐? 사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이제 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좀 말하시죠. 사실 이제 뭐 블러블러 말 안 한 거예요. 이제 딱 팩트만 얘기하자면 어? 저희는 사실 시즌 1은 이제 온까지. 그때 원래는 온이었지. 온까지였고요. 온을 하고 나서 원래 대규모 월드투어를 돌려고 했었죠. 맞아요. 대륙을 다 가서 1년 동안 뭐 어디 인도도 가고 우리가 못 갔던 호주도 가고 바르셀로나. 네, 뭐 바르셀로나도 가고 사실 캐파 그러니까 라우팅도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아, 잠깐만. 아시다시피 이제 온 음악 방송 하면서 코비드가 나오면서 이제 좀 좌절이 됐고.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붕 떴었잖아요. 몇 달 동안 되게 힘들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돌파구로 삼았던 게 우리가 안 했던 그런 싱글 플레이나 이런 걸 해보면서 어떤 뭐 차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화제성으로도 그렇고 좀 확실한 임팩트를 한번 내보자 해서 이제 다이너마이트 뭐 버터 이제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하는데 라이프 고조원도 있었고 약간 걔는 약간 좀 뒷방에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싸게 난 걔가 너무 걔는 왜 버터랑 다이너마이트 사이에 껴있어서 근데 퍼포먼스도 없고 아니, 맞아 퍼포먼스가 없어가지고 뮤직비디오 되게 심심하고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연습 찍었잖아 우리 무조건 하래 안 하래 그래서 좀 우리 오늘 댄스 가수 댄스 가 우리 춤추고 있는 건 봐봐 우리 댄스 가수요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네. 안 그래도 이양을 참 너무 2년 동안 못 했었어 가지고 답답해져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어떤 선택들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약간의 미련들 아 그래미는 그래도 너무 오래 됐는데 하면 우리가 안 되니까 또 한 번만 더 해보고 이런 과정에 솔직히 좀 지쳤던 것도 엄청 많았거든 원래 우리의 플랜이었으면 코비드 끝나고 빵 출발하는데 뭐 물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덕분에 다이너마이트랑 바꿔야 했었던 건 또 팩트고 맞아 한 12가 어떠한 걸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해야 되는데 저 뭐 어쨌든 반응들 보고 이제 주변에서 듣고 하니까 뭐 되게 막 솔직히 그때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많았었죠 사실 완벽한 플랜을 준비해가지고 딱 그거에 대해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 플랜이 우리가 몇 번 빠그러졌어요 지금 그렇지 16번 넘게 빠그러졌어 1년 전만 해도 막 3번씩 빠그러지는데 우리가 9년 동안 활동했던 걸 쭉 두더라고요 사실 우리 플랜대로 된 거 별로 다 어쩌다 보니 뭐 좀 더 하다 보니 욕심 내다 보니 이랬던 것도 훨씬 많지 뭔가를 함부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동선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뭐 약간 진지하게 이 얘기를 꺼내기는 했는데 뭐 아무튼 숙소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숙소에 와 있으니까 왜 숙소에서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지도 설명을 드려야지 어쨌든 숙소가 지금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되게 덩그러운데 그치? 아까 방금도 보면서 야 지민이 아 이제 신디가 그렇게 넓은데 그 모퉁이에서 자고 있는 그 지민이를 봤을 때 내가 참 그 순간이 괴롭더라고 남준이 형이랑 저랑 같은 방 쓸 때 2층 침대였었는데 제가 위에 옷 겁나 걸어놔가지고 그건 그전 숙소잖아 그전 숙소 그건 거의 지금 그거는 저기다 저기 아니 그거 저희 학동이야 거기는 전전 숙소 지금 너랑 나의 방은 없어졌어 아 맞아 원래 여기에 그 가벽을 세워놔서 여기 방이 나눠져 있어 맞아 정국이 여기 막 컴퓨터 여기에 그 뭐야 스크린 설치해가지고 그치 네. 방이 1평 남짓이었는데 공기청정기가 3개가 있었어 6개 아니 방이 이 식탁에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방에 공기청정기가 6개 있는 거야 야 너 진짜 여기 딱 가벽 있고 여튼 되게 추억이 많았죠 아무튼 뭐 이제 사실 도대체 특히 나이가 몇 살이냐 서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가자면 솔직히 너무 같이 오래 살았다 왜냐? 나 안준이랑 거의 13년 같이 산거 제가 형을 2010년 11월부터 만났어요 제가 12년 정도 살았고 우리 되게 특이 케이스예요 특이 케이스 네 사실 아시겠지만 이 남자 7명이 같이 산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정말 진짜 정말 네 사실 제 막 제 코골이 같은 것도 물론 뭐 우리가 재밌게 농담 삼아 하긴 했지만 사실 멤버들이 굉장히 이제 사실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런 아니 그건 이제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는 오히려 냉정하게 오히려 좀 뭔가 각자의
뭔가 공간이 생기면서 좀 더 친해졌어. 좀 더 친해졌던 거.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붙어 있었을 때 좀 더 오히려 야, 뭐 가족들이랑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라기보단 가족이야. 그러니까 붙어 있었어. 가족이라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은 딱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도 거짓말 안 하고 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더 친해진 것도 있는. 이게 소중한 걸 알게 되지. 아니 그리고 약간의 물리적 거리를 두고 이제 사생활을 서로 약간 지켜주는 게 있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서른이다. 그래 사실 나이가 아니라 나랑 그래 언제까지 그러니까 거의 다 팀의 나이가 그래서 팀의 연기야 형 언제까지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누군가 불 켜가지고 모기자가 일어나는 아니 그런 거야 야 그거는 18년 전이야 아니야 아니 거진 10년 전이야 그거 야 야 야무다 야무다 야 나도 윤기랑 방 쓸 때 에피소드 많았는데 참아 풀 수가 없다 이야기를 매년 하는 것 같은데 형 이게 센세이션이긴 해요 누나 누나 나 느껴줘 야 우리는 되게 잘 지냈죠 어. 아, 한 번 빼고 그래도 뭔데? 저 술 먹거든요 뭐? 형 자는데 자꾸 깨워가지고 그때 이제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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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쉽네. 여기 사실 나도 아쉽진 않아. 그러니까 지금 적당히 쓰고. 아니야. 아니야. 너 말이 뭔 말인지 알아. 되게 오래 같이 했어. 이게 내가 어쨌든 같이 살면서 재밌는 경험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았을 때 뭔가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재밌는 것도 좀. 재밌는 것도 좀 알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난 멤버들 집에 한 번씩 가보고 느낀 거, 나 진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았구나. 인테리어부터 뭐 각자 그런 습관들이나 되게 다르잖아요. 우리 난 우리 아버지의 취향이 좀 좋아진 것 같아. 뭐 하려 그러고 아빠가 계속 그거는 좀. 근데 우리 일곱 명이 진짜 다 달라요. 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아니. 아니 이게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좀 많아. 아니 같이 살았다는 게 진짜 기적이라니까 진짜. 살아서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지 살아서. 얘 뭐 얼마 어떻게 했냐. 야 내가 진짜. 아니 얘 우리 어떻게 살았냐. 야 얘는 지금도 독특해. 야 봐, 쟤는 지하방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아니 얘가 내가 본 한국인 들 중에 가장 팝스타인 것 같아. 동경이. 정말 멋있게 사는 것 같아. 멋있어 진짜. 얘 집에 놀러 갔는데. 거실에 매트리스 세 개가 달려있고. 좀 깊혀져 20개가. 아 그래서 연기가 막 향 연기가 막. 그래서 안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매트리스 두 개가 또 있네. 야, 너 무슨 자나? 저는 걸어다닐 때 그냥 눕고 싶을 때 누우려고 매트리스를 여기저기 설치해줬어요. 저방도 매트리스, 저방도 매트리스, 저방도 매트리스, 거기도 매트리스. 제일 중요한 건 다이닝 식탁 자리에 빨래거리가 있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해. 난 빨래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친구는 처음 봤어. 야 그렇게 조명 딱 그냥 이게 다이닝 룸이랑 평균을 벌어. 빨래 룸이야. 그러니까. 와 빨래 소중하니까. 근데 어쨌든 에피소드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나와서 산 기억보다 숙소에서 같이 산 기억이 훨씬 많잖아. 그렇지. 그렇지. 네. 네. 다 생각나. 10년 년을 같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20대 초중반에 이렇게 같이 살아봤다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걸. 파란색 집부터 시작해서 저 노면동 가고 98. 파란색 집도 전이야? 그 더 전에 했잖아. 나 누가 잘 살아? 거의 모기 사육수? 거의 모기 키워 내가 볼 때는. 나 그때 빡쳐가지고 청소기 노는 거야. 얘가! 내집 불러오면 파티나? 우리 인테리어도 다 살아. 야 장이 인테리어 나는 진짜 모델하고 좀 살아. 진짜 나 완전 깔끔해. 난 진짜 남자의 로망처럼 살아. 형이 아까 신혼집 갔어. 나 신혼집 갔어. 왜 개인방이? 아니 뭔가 약간 그 하악도 약간 그 깨하고 약간 좀 알지 진스? 예. 과연 시간마다 내용 주제는 남준이 얼마나 나았어. That's why you gave us a warning. 남준이 형 약간 부산 아트페어처럼 생겼어. 남준이 지금 그냥 박물관에 있어. 남준이 지금 진짜 박물관. 남준이는 뭐 그냥 인사가 그 설명해주는 거 아니야? 아 남준이 형 집이 진짜 이뻐. 남준이 집 소름 돋게 깨끗하다잉.
진짜 깜짝 놀랐다. 어 맞아 좀 있다가 그 안에 있는 그 바람은 안 좋대. 아니 근데 나는 되게 운전해가지고 잘 때 입을 들어갔다가 나와. 입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가지고 입을 닫고 자고 이렇게 눈 딱 뜨면 그대로 자고 있어. 다시요. 열고 이런 나 이런 사람 진짜 이거 진짜 그럼 메탈 스케줄 잠시 나가가지고 텐트도 있어. 그래가지고 거실에 나는 잘 때 움직이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너무 많이 움직여. 침낭을 샀어요. 침낭을 사서 자는데 침낭조차 벗어졌더라. 하면서 야 근데 침낭을 산 너도 대단하다. 아니 얘는 집에 침낭을 산 놈이 있어? 아 나 숙소에서 했어요. 나 그 지하에서 살 때 2층 침대, 남자 침대 샀어. 아 그때 천장에 붙여있을 때. 어 그쪽에 빌리는거 야 너? 얘 레전드 그거지. 지하에서 살 때 매트리스 크기가 안 맞아가지고 톱으로 잘라. 그거 맞추겠다고. 그게 아니고 가위였어요. 나 진짜 그 문화 충격이었어 지금. 그래 환불하고 다시 사면 되잖아. 아 방금 귀찮아. 그거를 가위를 최상의 도기잖아. 그래서 이거에서 방부에서 수고해 가세요 하면 되는데. 진짜 레전드긴 하다 너도. 진짜 다들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살면서 진짜 가장 특이한 애 중에 한 명이었어. 파바이바 애들 밑에서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 하나 봐. 진짜 육도가 충분히 해. 너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오프 기간에 들어섰잖아. 그러니까 왜 이 고민할 때도 왜 테스트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컨텐츠가 없는지에 대해서 그 본격적인 얘기를 하면 되나? 어 해야지. 왜냐면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 방향성이랑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죠. 이 막상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아까도 콘텐츠 찍고 이러면 참 야 그래 참 방탄을 잘했다. 내가 방탄이 없었으면 뭘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아이디만 찍어도 진짜 저는 사실 제가 음악을 시작하고 어쨌든 방탄을 한 게 뭔가 어쨌든 세상에 뭔가를 얘기하고 뭔가를 갖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 이제 온 다음부터는 사실 저는 어떻게 할지를 몰랐었는데 네, 근데 뭐 코로나라는 뭐 핑계도 생기고 다이너마이트 버터 퍼미션 투 댄스 이거 라이브 버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랬어요. 지금 뭔가 달라졌다 확실히 팀이. 네, 인정해야 되고 달라졌는데 이제 제 생각은 방탄소년단이 온한 다이너마이트 전 온 다이너마이트까지는 우리 팀이 내 이렇게 손 이렇게 위에 있었던 느낌인데 그 뒤에 이제 버터랑 퍼미션 투 댄스 이런 거 하면서는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가사를 제가 주로 쓰는 것도 그렇고 뭔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제가 살아가는 의미인데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은 거 사실은.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어쨌든 방탄소년단은 다른 팀이랑 다르다고 늘 생각해왔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어쨌든 K-POP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어쨌든 아이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찍어야 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아침에 나와서 헤어메이크업 하고 뭐 하고 뭐 하면 내가 성장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게 근데 단순히 실력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10년 전이랑 많이 달라졌는데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뒤에서 어떤 혼자만의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그것들이 숙성돼서 내 걸로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년을 사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어떤 물리적인 스케줄을 하면서 내가 숙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 최전성기를 맞은 시점에서 뭔가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지 기능해야 될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고 근데 뭔가는 계속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틈을 주질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방탄소년단이 어떤 팀이고 내가 여기 왜 있고 나는 멤버들이 나한테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거를 계속 머릿속에 인식하고 인터뷰를 하고 가사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언젠가부터인가 모르겠어. 나도 우리 팀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게 컸어요. 저는 나는 내가 앞으로 우리 팀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언젠가부터인가 사실 랩
번안하는 기계가 되고 영어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내 역할은 이 팀에서 끝난 거고 여기 옆에 퍼포먼스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나는 좀 적당히 무서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내 일만 하면 이 팀은 돌아가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더 벗어나지를 못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잠깐 좀 이렇게 떨쳐내고 내가 혼자 나를 가만히 두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생각을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연장을 계속했어 작년부터. 그래 이것만 끝나면, 그래 이것만 끝나면, 그래 이것만 끝나면, 이것만 끝나면. 근데 도저히 그게 안 되고 사람들은 지치고 이러니까. 근데 여전히 팀이랑 같이 안무 연습 열심히 하고 또 재밌게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 지금도 팬들을 생각하고 막 그런 걸 생각하면 안무를 해서 막 다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이 대학 축제 영상도 맨날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막 와 그럼 우리도 지금 하면 사람들이 막 봐주고 그럴 텐데. 근데 지금 방향성을 이렇고 사실 지금 멈춰서 뭔가 내가 생각을 해서 다시 좀 돌아오고 싶은데 내가 이런 걸 얘기하면 되게 무례한 것 같고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고 뭔가 우리는 팬들이 키웠는데 나는 그들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는.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팬들이 다반수라고 생각할 거야. 왜냐면은 우리의 진정성을 더 많이 알고 우리가 어떤 음악을 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저는 거의 전 90%라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든 사실 우리의 팬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팬들한테 어떤 가슴을 얻고 싶느냐. 지금에 와서야 저희가 어떤 가수로 각자의 어떤 가수로 팬분들한테 얻고 싶냐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지금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체성을 이제서야 더 찾아가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지치는 게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닌가. 사실 팬들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팬들을 알고 이제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전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매사 솔직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치. 너무 편하고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지친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서야 조금씩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죄 짓는 것 같아요. 아니 제일 어려운 게 가사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 안 나와. 그러니까 억지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쥐어짜는 게 있는 거거든요. 계속 어쨌든 누군가를 만족시켜줘야 되고 누군가가 이걸 들어줘야 되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데 일 자체가 그런 거니까 나는 한 번도 내가 2013년 때부터 작업을 하면서 한 번도 너무 재밌다 하면서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괴로웠고 항상 써내는데 힘들었고 쥐어짜냈고 근데 지금 쥐어짜는 거랑 8년 전, 7년 전 쥐어짜는 거랑 너무 달라. 그때는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스킬적으로 부족하니까 쥐어짜낸 느낌 같고 지금은 진짜 할 말이 없어. 무슨 말이야 정말. 그 할 말을 만들어낼 시간을 그러니까. 안 주는 느낌이 너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인터뷰랑 가사 같은 걸 제가 많이 쓰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사실 그런 생각도 내린 것 같은 거지. 이게 사실 내 생각이지 이게 팀 생각이야. 사실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건 사실 내 생각인데 이걸 내가 뭐라고 이걸 내가 팀이 사실 저희는요 뭐 굉장히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언제나 되게 죄책감도 많이 들고 그래서 혼자서 할 말은 사실 좀 되게 많이 쌓았는데 내가 팀으로서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해가지고 다 해왔고 그리고 내가 사실 내가 뭐라고 난 멤버 중에 한 명인데 내가 뭐 꼴에 영어 좀 하고 꼴에 리더라고 뭐 나가서 뭐 이래저래 그러니까 그냥 뭐 나니까 그냥 자주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이제 그래서 정말 근데 옛날에는 혼자서 작업하는 것도 제가 팀 활동이랑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같이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팀 거 막 하다가 갑자기 오케이 이제부터 내 거 해야지 하면서 갑자기 모두 팍 바꿔가지고 무슨 그게 안 되더라고. 결국 나 혼자로 약간 지금 돌아올 시간이 필요하구나라고 많이 느꼈어. 너무 열심히 달려왔어. 좀 생각이 깊다. 제 생각에는 오늘도 약간 좀 아니요 저는 해본 게 좀 각자 시간을 그래도 이 갖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 그렇지. 그런 거였는데 또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또 각자 시간을 그러니까 가지고
긴 시간을 가지고 또 돌아오면 우리끼리 할 얘기가 또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진짜 그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다시는 느끼나요? 그리고 우리가 좀 한 몇 배로 더 힘들었던 건 우리가 이때까지 단체로만 집착을 많이 했었어. 그렇지. 그리고 맞아. 저번에 뭐냐 호비 형이 나한테 얘기해줬었던 게 그냥 진짜 이번에 그냥 개인으로 다 활동을 하던 뭘 하던 활동을 하고 다시 단체로 모였을 때는 그 시너지는 남들과 다를 것이다. 예전 난 그렇게 생각해. 사실 홍석의 형이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하긴 많이 썼지 우리가. 아니 그래가지고 나도 되게 레슨들을 많이 하는 거야. 말이지. 어제 나도 아 저는 지금 되게 리스펙해요 진짜. 나는 그냥 장면을 바꾸고 싶어 그냥. 그냥 이제 랩을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고 내가 잘 하는 거니까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장르들을 하고 싶어서 뭐 광고 막도 하고 뭐 게임 막도 하고 하는 건데 그냥 나는 그 생각 들어. 내 혼자서 만약 공연을 한다 내가 랩을 2시간 동안 한다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그냥. 내가 랩을 해야 돼.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나 랩할래. 랩을 하다 보니까 뭔가 진짜 아까 너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회가 되어버린 느낌? 뭔가 이제 나도 이제 내 취미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막 그런 게 좀 있는데 이제 아 지금 행복해? 지금? 지금 한 영업시키는 거 2주 정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건 안 되지 사실요. 아니 이렇게 살고 있어 보니까 윤기 스케줄 같이 스케줄표가 이렇게 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4일 동안 진짜 밥도 안 먹어가며 살 동안 두 끼 먹었거든. 밥도 안 먹어가며 잠도 안 자가며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을 때 이제 스케줄표가 딱 도착하는데 그게 이제 윤기 스케줄표가 이렇게 와. 그러면 이제 1시 영어, 뭐 3시 필라테스, 5시 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동안의 쉬는 시간이고. 아 형 원하는 대로 해요. 이제 이제 좀 본인만의 많은 선포들이 다르지. 하고 싶은 대로 좀 더 살다가 나 레슨을 했던 것 같으면 내가 팀을 내가 만약에 팀 활동을 뭐 이렇게 지금처럼 당연히 이어 못하겠어. 1년 뒤 2년 뒤 그걸 다 병원 같은 게 모든 스케줄을 다 못할 거 아니야. 모든 멤버들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공연을 하고 음악을 했을 때 그냥 다 할 줄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춤도 좀 더 잘 춰야 될 것 같은데? 브루노 마스처럼 되게 프리하게 촉촉하게 되게 엠스라고 할지 그러면 연주도 해야 될 것 같아. 꼬마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내가 너무 과부하여 데뷔 10년 차에 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 나는 요즘 윤기 형이랑 좀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어제보다 어제랑 똑같은 내가 다음날에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제보다 나은 내가 돼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이것 좀 많이 시도하는 거 같아. 근데 예전이랑 다르다. 예전엔 막 욕심만 그득했다면 지금은 정확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것만 하고 그걸 정말 진심으로 호바 어때?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와 호빈님 죽는 거 같은데? 야 호빈아 나랑 술 먹을 때도 둘이서 대화하면은 이렇게 취해 있으면은 한마디도 안 하거든. 아니 제일 꼬이면은 말수가 적어지긴 하죠. 저는 아, 설명은 항상 들어. 근데 재명은 말보다 행동이 괜찮고 벌써 엄청난 계획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재명의 스토리를 듣는 게 더 재밌어. 너는 어때 요즘에? 네 스토리도 듣고 싶어요. 스포일링을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고. 아 준비했지. 나는 허정 준비했고. 나는 개인 거 이제 직접 들어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고. 개인이라는 개인 음악에 대한 우리. 방탄소년단이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기조가 이제 좀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1번 타자가 사실 너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조에 대한 변화도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또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뭔가 챕터 2를 방탄소년단의 챕터 2를 가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자리에서 우선은 믹스테이프라고 했던 콘텐츠를 사실은 이제 앨범으로 본격적으로 변환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타이틀은 붙이긴 나름인데 솔로 데뷔, 솔로 앨범 발매 너무 고생하고 사실 그동안 믹스테이프라고 치고 준비했던 콘텐츠가 사실은 노력이나 시간 또 자본 부문에서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웬만한 앨범 이상으로
인풋이 들어가는데 사실 믹스테이프라는 거는 유래가 뭐냐면 그 저작권도 이제 없는 거 사실 그냥 막 믹스해서 자기가 그냥 거기다 대충 녹음해서 자기 이제 계획사 같은 데 돌릴 때 쓰는 게 믹스테이프야 원래는. 저 이런 데다 랩 해봤는데 저 좀 한번 뽑아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퀄리티가 사실은 엄청 높지는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믹스테이프는 이건 각각 개인의 콘텐츠다라고 사실 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근데 사실 어쨌든 호비의 콘텐츠부터는 이게 어쨌든 정식 각각 개인의 뭔가를 발현하는. 사실 저희는 너무 늦었죠. 우리 너무 늦었잖아. 진짜 늦은 거지. 우리 연차가 10년 차인데. 진짜 늦은 거지. 그래서 뭐 그런 기조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뭐 여기서 언급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기사로 나가면 너무 딱딱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인스타 켜서 저희 이제부터 솔로에 뭐 갑니다 뭐 이럴 수가 없으니까. 기조의 변화가 확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팀의 네임은 너무 이렇게 어 막 BTS 그런데 사실 사람들 개개인이 누가 있는지 그치.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는 가수니까 그치. 음악이나 퍼포먼스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임팩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믹스테이프가 아니라 앨범이 될 것 같고, 아마 한국 음원 사이트에도 나간다는 게 사실 되게 상징적이죠 저희한테는. 그거를 하면서도 좀 그 한국 팬분들이 좀 더 뭔가 접근성이라는 게 좀 더 쉬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믹스테이프라는 게 사실 우리가 믹스테이프 발매를 하면 사실 한국 플랫폼에서 많이 듣기가 힘들었잖아. 그래서 뭐 플랫폼에 뭔가 활성화도 될 것 같고 뭔가 아마 그 전에 나는 그 전에 발매한 것도 사실 이제 한국 음원 사이트에 올렸으면 좋겠어. 아, 다 올라간 건가? 호발드도 그렇고 나머지 음원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사실 뭐 나를 이제 시작으로 하긴 하지만 이제 각자가 또 이제 준비도 하고 준비하고 있죠. 네, 다들 태형 씨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다들 준비를 하고 얘기하고 준영이도 준비 얘기 한번 해주고 형도 그런 게 사실 좀 스타트점이 되게 중요한 거 같고 각자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약간 아니 마음이 써보니까 느낌이 다르지? 어렵지? 하니까 하지. 그래도 그러니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쨌든 이것조차도 다 팬들 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맞는 건데 당연하지. 그 마음 상태가 복잡해지더라고. 나도 가끔씩 후배들이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한단 말이야. 그래? 와, 형 되게 좋은 형인데 왜 나한테 한다? 아니 난 작곡가 동생들도 있고 내미도 작곡가 동생들도 있고 내가 막 영어로 답변해 줄 거 같나? 후배가 있으니까 아니 이제 뭐 작곡가 후배들도 있고 이 친구들 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사실 뭐 별로 해줄 말이 없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랑 그 친구 사람들이 되게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그 이야기는 그냥 내라. 비난을 받든 내봐야 칭찬을 받든 나도 지금 내가 어거스티 첫 번째 냈던 거 생각을 보면 그냥 싹 다 갖다 버리고 싶어. 세상에서 지우고 싶은 거야. 심지어 녹음할 때도 막 핑크 다 뜨고 막 이랬었어. 그냥 믹스할 때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첫 번째 거? 근데 그게 있으니까 지금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지나간 일을 왜 후회하고 미래로 올 일을 왜 그렇게까지 고민했냐에 대해서 나는 요즘 많이 생각을 하거든. 현재에 집중을 하면 내가 할 것들이 보여. 그건 맞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사실 사람들 생각보다 별로 관심 없어. 사람들한테. 이게 좀 편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우리. 혼자가 아니고 일단 멤버고 또 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같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가. 호비 화품 안 한대, 솔직히. 나도 원래 술 마시면 화품이야. 자고 와. 진짜. 네번 했어.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고 실제로 좋은 곡을 많이 들려줬어. 들려서 들려주고 사실 진짜 너무 그게 어쨌든 한번 내봐야 많은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가 다행히 경험치를 많이 쌓아서 지금 팬들의 기대를 이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내면 너무 좋아할 거라고. 그 노래 들어서 너무 좋아서 그냥 아 이거 내면 안 됐다라고 느껴봐야지. 나만 느껴봐야지. 태웅이는 계획 있잖아. 아 있죠. 형이가 저보다 더 훨씬 더 꼼꼼한 성격이라서 이게 앨범 만드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 얘는 저는 이제 지금 시작했지만 얘는 나보다 더 오래갈 것 같아. 형이 다 상상도 하지 않았냐? 내 생각에 내년에 대안 나올 것 같아. 3년 아니 근데 나 너가 좋아하는 곡 몇 개 있었는데 너가 한 것 중에 진짜 나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태훈이보다. 그러니까 앨범을 트랙을 다 한 개로 겹쳐서 이어서 들었을 때 안 어울리면 그냥 빼는 것 같아. 아니 그건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다른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부르는 것처럼 이어지는 앨범 별로 없어. 아니 그게 요즘은 커플로 들어가지고 이게 앨범을 통으로 된다는 게 의미가 없어. 나도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거 일관성 하나도 없어. 장르도 다 달라. 요즘은 그게 맞는 것 같아. 어, 제 욕은 딱 멋있게 있긴 한데 나는 일관성이 없지. 그리고 딱 있는데 스토리를 만들었지. 전혀 없어. 아, 나도 곡 받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개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이 친구들의 이제 그 다 예정된 시기들이 있으니까 나는 아마 가장 마지막에 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들 이렇게 앞길을 다 잘 닦아주시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나는 윤기 형 다음 냅니다. 어, 윤기 형 다음. 어때요? 준비해보시니까 멤버가 있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저도 그래요. 네. 뭐 맞지? 뭐 했으니까 까먹은 거지.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그러면. 아, 윤기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맞아. 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뭐 어떻게? 솔로 제 앨범 발매로 오랜만에 아미와 함께하는 음방. 아, 음방하지. 맞아. 아, 이게 음방. 아니, 너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난 음방. 아, 일단 죄송합니다. 사실 성화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죄송해요. 아, 왜냐면 솔직히 달려라 방탄의 퍼포먼스를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네, 근데 진짜 아, 제가 하고 싶은 제 익스큐즈는 저는 이런 마인드로 사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도 진짜 사실은 막상 하면 되게 재밌게 하고 막 잘 할 것 같은데 하면 하겠지. 네, 하면 해. 근데 사실 음방을 어쨌든 하겠다는 결정도 사실은 되게 쉽지 않았지. 네, 사실 쉽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막 어우 뭐 재수없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쉽지 않은 결정에서 막 저도 싸이 형님 막 축하해 축제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지금 어쨌든 아, 우리가 아, 네, 아, 우리가 가서 얼굴을 어쨌든 비추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음방을 하게 돼서 저는 너무 좋고 이게 막 옛날처럼 뭐 마이크 드랍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막 페이크럽이나 이런 퍼포먼스를 못 들어드려서 진짜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나중에 또 다시 제대로 모였을 때 그때 진짜 멋있게 보여드릴게요. 달려라 만들 진짜 안 다음 콘서트에 모이는 거예요. 네, 진짜로 아무도 사실 네 나오고 있잖아 지금. 네. 아니,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음방 해야 되는데 우리가 콘서트를 한국에서도 했는데 이 함성 없는 콘서트를 또 3일을 했죠. 3일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한국에서의 이 함성이 저기 또 그립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한 2주를 쉬고 다시 이제 좀 연습을 한 뒤에 음방을 돌기로 결정한 내에는 나는 진짜 팬들의 함성 이게 그리워서 뭐 하나 이게 너무 그럼 그거 하나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비록 달려라 방탄 활동은 안 하지만 좀 이렇게 이런 것만으로도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너그럽게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와 너무 감동적인 거 아니야? 눈물이 계속 나오네. 방탄인 것 같아. 너무 주인공이야. 아 진짜 방탄 스토리. 아 진짜 리액션 미친 스토리야. 아 눈물이 나오네. 예능 그래서 태어나는 게 저희가 달방을 조금씩 찍자. 맞아. 이제 아마 공개되겠지만 달라라 방탄만큼은 우리가 제일 재밌지. 분석을 시키자. 예. 우리만의 방송국인 거잖아요. BTS 방송이 있는 거 아니에요? BTS 방탄 방송 방탄 이런 거. 아 우리 무전 타투 해야죠 이게. 우리가 그 단체로 타투를 하고 싶다면은 같은 위치에 그냥 하나의 선방이 있어도 괜찮다고 나는 생각해. 좋아. 그냥 예를 들어서 멋진 아이디어야. 어디든 난 사실 그 위치에 그냥 우리끼리 연결돼 있다 이런. 사실 이런 선방만 있어도 괜찮다고. 난 사실 그 점도 좋았어. 그러니까 크기 그대로 하는. 근데 점은 진짜 점 같은 거. 난 제일 안 보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발바닥이면 돼. 발바닥에 숟가락을 진짜 간단한 걸로 정국이랑 나랑 지금 사실 타투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경 밖에 없으니까 유경 환자니까 우리랑 그 타투이스트 한 고민하면서 해봐 제발. 진짜 진짜 7 100자에 7 진짜 간단한 거 7 뭔가 레터링 같은 건 안 돼. 뭔가 그 말 그대로 진짜 점이나 선이나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수상적인 거 원래 선언은 그랬는데 진짜 1분만 원래 좋아. 난 선 그냥 한 5초? 올해 안에 아, 선 좋아. 선하는 거 같아. 주사 맞는 거 선 좋아. 진짜 우리 둘이 선 그쵸? 비슷해. 그게 어디든 예를 들어서 그냥 야 누가 보면 볼펜으로 잘 못 걸었다 싶은데 어쨌든 우리끼리 약간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제 세미엔 그 그럼 되지. 아 진짜 그럼 돼. 그냥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고 아 난 이러면 후회도 안 할 것 같고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선 하나만 웃기지 않냐? 야 우정 타투가 그냥 선이다 이러는데 웃기지. 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뤄져 있다.
그러니까 선으로 이어져 있다. 저는 생각했던 게 그냥 아 단순했으면 좋겠어 사실. 새끼 손가락에 단순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안쪽이니까 손바닥이니까 그냥 이렇게 빨간 선 여기까지만. 야 빨간 선 하나만 이제 빨간 선. 그게 약간 운명을 이야기하는. 아 근데 내가 못하겠어. 빨간 선. 그거는 사랑. 근데 내가 빨간색 나는 이거 상관없네. 보라색 선. 아니가. 보라색 선. 난 좋아. 근데 색 빠지지 않겠나? 안 빠져. 아 그래? 네. 아무튼 생각을 네. 많이 해. 우정 차트 얘기는 그만하고. 자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각자. 오늘 이제 뭐 사실 이런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당분간. 그죠? 이게 이게 카메라 있고 이런 자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뭔가 뭐 팬분들, 아미들이나 뭐 우리들이나 조금 말씀 한 마디씩 하시고 마지막 건배 한 잔 쫙 하고 오케이 막장 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그냥 나부터 할게요. 이렇게 갑시다. 근데 나는 진짜 이 일을 하면서 즐거웠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정말 괴로웠던 순간도 너무 많아요. 나는 그냥 멤버들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냥 어떻게 매 순간 내 활동이 다 즐거울 수 있겠냐 정말.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잖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냐, 왜 이 일을 선택했냐로 따져보면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잖아. 나는 우리 일본 멤버가 정말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즘 그 행복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데 게임을 하든 작업을 하든 뭐 쉬든 나는 그게 자유롭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저에게 많이 해주라고 형이. 정말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아 어차피 우리는 뭐 100살 정도 되면 우리가 할 땐 100살 죽을 거라고 믿어.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100살 때까지 BTS 하네? 나는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난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그냥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배우가 하고 싶었는데 배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얼마나 된다. 배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 이제 다양한 그 배역에 따라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다양한 일들을 배워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를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제 아이돌을 하게 되면서 그거에 이제 이상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아니 연기도 하잖아요 이제. 아 근데 이제 그 많은 것들을 다 이제 해봤기 때문에 좀 이제 그쪽에 대한 미련이 없지 않나 막상. 그쪽에 대한 미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또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배우는 또 기분잖아.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또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당장은 마음이 없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아이돌로 인해 정말 많은 경험을 했었으니까 뭐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더 즐거울 예정이고 이렇게 좋은 팀들을 만나가지고 앞으로도 더 즐거운 경험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그것들을 응원해주는 팬분들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뭐 오늘 얘기하면서도 느낀 게 그냥 좀 각자만의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뭔가 계기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 시기가 저한테 왔어야 됐었는데 저희가 뜨거운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진작에 왔었어요. 근데 그거야. 근데 어쨌든 언제 아 어른 다 됐네 정국이. 어른데 우와 진짜 똑똑하다. 나보다 훨씬 심플하게 정국이 얘기하기 좀 냅둬.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얘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왔었어야 됐어요. 아 그럼 근데 그게 이제 오늘이 된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저희랑 이제 근 10년이라고 합시다. 10년 동안 같이 해왔는데 뭐라 해야 될까 뭔가 이해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 시간 가지면서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면서 또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서 여러분 앞에 돌아온 날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열심히 살게요. 아, 종국이 어른 다 됐네. 네. 저 지금 지금보다 더 나은 저희 멋있어지겠지. 일곱 명이 분명 되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기대해 주셨으면 오히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종국이 어른 다 됐네. 멋있다. 너무 많이 컸어. 말 진짜 예쁘게 멋있다 멋있다. 아 이제 쓰는 어휘가 이제 어른스러웠어. 아니 정국이가 한 말에 제가 아까 30분 동안 열반을 뛰었던 게 다 들어있네. 내가 왜 이러고 봤네요. 심플하게 똑똑한 똑똑해 정국이 영적하다. 네 정국이 아니야. 자 대혁이 저는 솔직히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고 음악적으로도 제 음악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음악적 이외에도 뭔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예전부터 정말 많았는데 어느샌가 약간 이런 생각 자체가 뭔가 잘못 생각한다라는 이미지가 심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했었고 그리고 한다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약간 뭔가 꺼내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냥 종국이가 한 말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그냥 제가 지금 시간에서 지금 있는 기회에서 제가 최대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비 이외의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보다는 그냥 다방면으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테니 네, 많이 이뻐해 주십시오. 오케이. 유쾌하게 봐주십시오. 야, 실제 오늘 되게 얘기할 수 있어? 네, 문 좀 뜨세요. 네. 왜 울어? 나 이런 모습 새롭다, 지금. 아, 뭐 저는 일단은 뭐 9년 동안 그리고 10년 전 동안 이제 함께 해준 멤버들한테 일단 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고. 아, 저요 또 축하해요. 뭐 그와 함께 해준 팬분들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가장 먼저. 근데 이제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멤버들이랑 이야기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실 조금은 찢어져 봐야 이게 다시 붙일 줄도 알고 그냥 뭔가 그런 시간이 굉장히 그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너무 안 좋게 뭔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좀 건강한 뭔가 플랜이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그럼 우리가 뭐 해체한다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뭔가 착한 떠들로 살 수 있다고. 원래? 그래야지 뭔가 또 BTS라는 팀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되게 중요한 또 시점인 것 같고 방탄소년단의 챕터 2를 가기에 굉장히 되게 좋은 시기이자 스텝인 것 같아요. 되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그동안 9년 동안, 10년 동안 같이 해왔던 만큼 되게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마음뿐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멤버들이 다들 건강하게 뭔가 각자의 것을 하면서 건강한 마인드로 그만으로 네, 살았으면 좋겠고 그만으로 운동만 오늘 기분 좋고 하여튼 그럽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해 아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하고 싶었고 네. 네. 뭐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오케이 준민이 그냥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막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 아미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만약에 팬분들한테 친구라서 이렇게 만나서 물어볼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이제 그 팬이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깊은데 이제 그게 의미가 변질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알아주시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멤버들이 팬분들한테 이제 팬이라고 하는 것과 아미라고 하는 거 그런 말을 뱉을 때 하는 의미가 뭔가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뭔가 많이 부딪히고 대화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다 팬분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그냥 곧이곧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 사실 떼어놓을 수가 없는 존재긴 한데 여태까지 정말... 어떻게 이랬냐를 따지면 팬이 없으면 못했지. 최근에 그건 많이 생겼던 것 같아. 어떻게 저희가 감히 꼽니까? 다 그게 있어서 가능한 건데 저희가 어떻게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러한 얘기를 뭔가 다 전달할 수 없고 엄청 슬프고 힘든 것 같아요 가끔. 근데 그거를 곧이곧대로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울지 마. 이거 지금 문제. 응다. 왜? 울지 마.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아, 다 했어? 예. 아, 지민아. 어렵다. 이게 꺼내기 얼마 전에 닥터 스트레인지를 봤는데 내가 봤어. 또 영화모? 개 이름 전투? 스포하지 마, 스포하지 마. 아니, 스포하지 마.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있잖아. 아, 있지.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를 아는 아미들이라면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멀티버스에는 그냥 음악을 안 하고 평범하게 취직해서 회사원으로 살고 있는 김남준 뭐 사원이 있겠다.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운 좋게 음악 한다고 까불다가 이렇게 운 좋게 불려와서 방석 PD 만나고 비키트 만나고 저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더 재능 있는 친구들 만나서 방탄소년단 지금은 BTS부터 익숙하지만 저한테 방탄이거든요. 방탄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음악하고 UN 연설도 해보고 뭐 이거 나갔을 때쯤 우리가 백악관 갔다 왔겠네. 백악관도 가보고 선생님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그런 걸 해보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가수로 데뷔해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거에 걸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7명이 어쨌든 정말 진심으로 무언가 하나를 위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사실 BTS 혹은 방탄소년단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늘 아미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저희의 사실은 본질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을 떼놓을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이렇게 지금 활동이 사실 괴롭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게 여러분이 너무 그거를 미워하실까 봐. 사실 내가 쉬고 싶다고 하면 내가 쉬고 싶다고 하면 내가 죄인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여기 각자 멤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논현동에서 그렇게 조그만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병합반까지 가고 그냥 저는 하나예요. 저는 예투컴 가사에 다 들었거든요. 예투컴이 나온 시점이겠지만 이 버전이 내가 생각하는 이 버전의 우주의 최선이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제가 여전히 지키고 싶은 건 그냥 우리가 같이 함께 내가 진심으로 같이 무대에 서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회식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떤 법칙과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얘기하고 행복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제가 원하는 정도예요. 아 남미니까 나도 올 것 같잖아. 남미니까 올 것 같잖아. 그냥 저는
저는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고 싶어요. 오래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오래 하고 싶고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려면 제가 저로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냐면 내가 방탄은 아니니까. 나는 방탄의 일부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 충족하지 못하고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다 솔직하게 하지 못하는 점 항상 죄송하고 그러나 저희는 늘 진심이에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저희 완벽하지 않아요. 저희 잘못도 많이 하고 저도 제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인 거 알고 제가 감히 뭐 UN에서 연설하고 바이든 만나고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건 우리가 방탄이고 우리가 여러 번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래오래 우리가 설사 옛날처럼 이렇게 멋있게 춤을 추고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방탄소년단의 RM으로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지금 잠깐 우리가 멈추어주고 회의해주고 쉬어도 더 앞으로의 많은 시간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게 항상 제일 힘든 게 그런 거 같아.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독특하잖아요. 팬이랑 이렇게 같이 가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걸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근데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근데 다. 그게 제일 힘들고 슬픈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건배사 한번 하면서 야, 건배사 할래. 건배사 오늘 항상 막내 가는 거야. 아, 그렇지. 정국이가. 네? 와, 건배사 하게 해주십시오. 심플하게. 네. 자, 여러분들. 아포방포를 해줘. 아포방포를 해? 뭐 아무거나 해? 뭐 하고 해? 네, 여러분들. 아, 네가 뭘 하면 좋아. 아, 저기 뭐야? 그, 아, 너무 웃기다. 네, 이렇게 치워도 되게 오랜만에 보네. 그때 우리 연예인 회식 이후로 내가 이건 취하고 싶어서 아, 뭐 할 수도 있지. 아니, 이 스킬을 그냥 니트로가 이렇게 따라가면 빌라스러운 건데 아래 아이스도 없어, 씨. 네, 여러분들 살 여러분들의 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중간에 먹었어. 각자 살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준이 이 정도로 치고 나 처음 본다 진짜 살면서. 취하세요. 사랑합니다. This is the last time, like for this year, we're gonna see them together. Not this year. Until Father Notice. Father Notice. Yeah. And as a group. Yeah. As a group. But we only see them in like Run BTS. Yeah, Run BTS. Yeah. And they say like now J-Hope will follow to release his solo album. Ah, yeah. Mm. And he's going to make Run and his friend. Oh, you mean in the soup? Yeah. Their own personal stuff. We'll keep on seeing them, but not the group. Yeah, not the group. And this doesn't mean they disband. So they just need time alone. It's okay. Cause it's understandable. Imagine for 10 years, everyone is depending on them. And we even saw that article that they're begging them to keep on doing. To consider, cause like you know the economy and stuff of the country. But they're also human beings, they're not robots. Everyone is expecting them, like, please do this. It's very hard, they have their own lives to live. I think we should respect their decision and support them. Mm-hmm. And let's wait. And they said, they know that Ami, they're always with them, it's not about Jason. They made a promise and they wouldn't keep the promise. Let's wait, guys. Hope you all enjoy it. And, yeah, best is yet to come.